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를 다루는 6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장짜리 슬라이드가 있는 파일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싶다면 제목에 있는 새 슬라이드, 그중에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슬라이드가 만들어졌고요. 레이아웃이 마음에 안 든다면 제목에 있는 레이아웃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변경이 됩니다. 슬라이드의 순서를 변경하려면 원하는 슬라이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슬라이드를 맨 위에 놓고 싶다면 클릭해서 맨 위로 잡아당기면 되고요. 세 번째를 두 번째로 바꿔주면 잡아당겨서 원하는 위치에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슬라이드 하나를 더 복사하고 싶다면 슬라이드 복제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복사할 슬라이드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슬라이드 복제를 눌러주면 하나가 더 복사가 됩니다. 원하는 곳에다가 잡아다 놓아서 순서를 바꿔줍니다. 필요 없는 슬라이드는 삭제를 해야겠죠. 필요 없는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오른쪽 눌러서 슬라이드 삭제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슬라이드 삭제 누르면 그대로 삭제가 됩니다. 아래 사진도 마찬가지로 삭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파워포인트 파일에 있는 슬라이드를 몇개 복사해서 현재 슬라이드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슬라이드를 복사합니다. 복사한 다음에 현재 슬라이드로 와서 맨 밑에 붙여넣기 중에서 원본 서식 붙여넣기를 합니다. 끌어올리면 맨 위로 올라오겠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다른 슬라이드로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슬라이드로 와서 원본 서식으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치 이동을 하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작성한 슬라이드에 배경을 깔아주면 완성도가 더욱더 높아지겠죠? 파워포인트에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배경 그림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이용해서 배경을 깔아보겠습니다. 윗부분에 디자인을 클릭해서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물방울 테마를 지정했습니다. 작성한 슬라이드에 모두 물방울 테마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완성도가 한결 높아졌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